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주유가 조조배를 쳐라 그러고 이제 화공선을 보냈어. 그 다음에 뭘 했을까? 주유가요? 네. 그 크게 얘기하세요. 네. 네. 이 모든 게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내 이번 생엔 제일 못 이기겠어. 어, 어. 스스로 목숨을. 뭔 소리야? 아니야. 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다가 내가 미쳤어요 지금. 쟤 죽여. 형들한테 시켰을 것 같아. 드디어. 여기는 이제 화공선이 갑니다. 조조는 방주를 두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옵니다. 아 그래? 저거 환계 항복하는 배야. 그냥 둬. 가만히 있어봐. 근데 곡식을 싣고 오는데 배가 왜 저렇게 빨리 달려오지? 야 느낌 이상하다. 이거 뭐지? 갑자기 조조의 얼굴에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조조는 이전에도 의심을 안 했던 게 당연히 북서풍이 분이 조조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화공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조조 입장에서 이거 뭐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적의 수십 척의 배들이 펑 하고 불덩어리로 바뀌더니 쫙 하고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와! 여기서 80만 명이 다 죽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적벽 대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조가 여기서 완전히 뭐 수염도 타고 다 탔죠. 그래갖고 이제 병사를 다 잃고 쓸쓸하게 도망을 갑니다. 계곡에 머물렀는데 자신의 신세가 비참하잖아요. 근데 조조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거 알죠? 조조가 갑자기 웃습니다. 현무 씨. 그렇게 웃겠죠. 잘한다. 아이 내가 공명이었으면 여기 딱 매복시키기 좋잖아. 골짜기에. 여기 매복 들었으면 우리 다 끝났는데 아무도 없잖아. 예, 공명 별거 아니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조조 이놈 상상 조자룡이다. 조자룡이다. 놀래갖고 조조가 말을 타고 도망갔는데 군사를 대부분 잃어요. 밤새 달렸을까요? 무슨 또 협곡이 있어. 말 못 먹이려고 잠깐 앉았어요. 앉았는데 여기서 또 조조가 긍정적이잖아. 또 웃음이 터져. 이거 뭐 국민 별거 아니네. 야 여기가 진짜 야 여기에 매복하면 진짜 우린 끝나. 아무도 없잖아. 조조야 이놈아! 장비가 나타나. 어이 뭐야? 말 한 장도 없이 말 타고 도망가요. 옷도 제대로 갑옷도 못 입고 도망가. 그 또 이제 또 달렸어. 달리다가 급기야는 이제 계곡에 또 쉬러 앉았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짜증을 냅니다. 장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장군이 웃을 때마다. 아주 유비에 장수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러다 진짜 관우라도 쳐들어오면 하는데 저 협곡 사이로 죽음의 사신 청룡 언얼도를 들여 버티고 있는 거예요. 관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조가 아니 어느 경로로 피신할 줄, 언제 피신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는 시침을 다시 한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공명은 아브라카다브라 말발타 살발타를 하다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쓱 몸을 피신해서 나와서 조재룡의 배를 타고 유비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자 모이세요. 자 시키는 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재룡. 저는 네? A 지점에 조조가 반쯤 불타서 도망올 테니까 그때 조조를 급습해주세요. 대신 끝까지 쫓지 말고 대략 퇴로를 열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비. 네. 우리 장비는 B 지점에 급습해주세요. 네. 대신 끝까지 쫓지 말고 그냥 퇴로를 열어주세요. 어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한테 얘기합니다. 주공, 저하고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죠. 그러지요. 근데 이제 조자룡 장비한테 다 일을 맡겼는데 관우만 역할을 안 준 거예요. 관우가 화가 나잖아요. 아, 죄송하지만 관우 장군은 보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조조한테 신세를 지셨잖아요. 지금 타고 있는 적토마 조조의 선물이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배신할 거야. 오. 관우가 여기서 이제 발끈한 거죠. 내가 조조 밑에 있을 때 적장복을 몇 개를 날렸는데 나임이 신세 갚았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형님을 배신한다고? 만약에 조조를 만났는데 내가 조조를 그냥 보내면 내 목을 드리겠어. 근데 만약에 조조가 당신이 말한 C지점으로 안 오잖아? 그럼 당신 목을 주시오. 군령장 가져와라. 군령장을 쓰라. 아, 무섭네. 그리고 이 약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관우가 딱 버티고 있는 거지. 정말 조조가 또 꼬리 내릴 때는 한없이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살려주시오. 의리의 관우한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관우는 여기서 조조 목 안 가져가면 자기가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내드려라. 그래도 내가 한때는 주군으로 모신 분이다. 그러면서 보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오니까 공명이 칼을 빼들죠. 그래서 관우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아서겠어요? 유비. 그래서 유비가 나서서 공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든 것도 사실 공명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공명이 천문을 보니까 조조의 명운이 끝나지를 않더래요. 별이 있더래. 어차피 살로민이 관우를 이렇게 보내서 신세도 다 갚게 하고 망신도 벌고 사실 공명 등장 이유는 삼국지는 공명전입니다. 그는 신이었어요.